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꼭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답하시던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쇼 모드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니 또 올라 앉으니까 되게 열심히 풀게 되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장관님을 겨냥해서 후지다, 사실협력하고 갑질을 한다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과오가 있을 수, 조직의 과오가 아니라 개인의 과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인데요. 저는 엄정하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에 대구 방문하신 것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은 주말에 방문했다. 강선 의원은 설레었냐라고 듣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은요. 서울 가서 논술시험 보려 가는 수험생들 그리고 군대 휴가 받아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가에 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던 환경미화 하시던 여사님들 다들 굉장히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뭐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에 울산 방문도 예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현장 방문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행보 스타일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연속되고 있었죠. 아마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일들이 뭐 저는 이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추운데 많이 와주신 거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중요한 정책들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지금 작업 중이라는 거는 맞는 건가요? 저는 임명직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어떤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